시간이 누가 있다 그래. 나 심장이 약해서 회전목마도 잘 못한단 말이야. 안 쳐줘. 저건 뭐야? 머리 쓰지 마. 나 지금 완전 재밌으니까. 사람 아니야? 비켜요! 비켜요!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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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사고를 치셨길래? 꽃이 죽었어. 조금만 빨랐으면 지킬 수 있었는데. 뭔 소리야? 꽃이 어쨌다고? 뭐? 교통사고? 많이 아파요? 네.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아, 꽃님께서 죽어서 그런가 봐요? 그것도 아주 꼴까다. 아니, 그깟 꽃이 뭐라고 몸을 던지는 게 말이 돼? 그깟 꽃이라뇨? 아무리 작은 풀에도 생명이 있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건데.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거 아니야? 아니요, 저 꽃 구한다고 좌로 그러고 우르 그러고. 선생님,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아니에요, 이해해요.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되나? 야, 너 꼴이 이게 뭐야? 건태야, 나 너무 속상해. 지금 꽃이 문제야? 우리는 뭐 보이지도 않나 봐. 뭐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한두 번인가요, 뭐. 넌 말이나 타지, 전기차는 왜 타서 애를 이 꼴로 만들어? 아,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거 아니라고. 지금 그런 말이 나와? 아이, 손도 신경 꺼. 야, 서건태, 너 뭐야? 가자. 이따 재활치료 잊지 마. 예. 재활치료? 아무것도 아니야. 너 때문이야, 망할 돌멩이. 뭘 또 망해?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. 내가 그 이상한 사람한테 교통사고 당해서 좌우로 굴러서 18회전을 해야겠냐고. 미안. 어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는지. 뭐가 또? 남들 1년에 일어날 일이 한 달에 한 번. 아니다, 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일어나는 것 같아. 내가 말했지, 내가 태어날 때 혜성이 충돌했었다고. 어, 알아. 뭐 문명이라는 거. 그녀와 나는 모친이다. 수많은 모친들이 있지만 그 말은 오직 그녀와 나 사이에서만 통용된다. 모태 친구. 엄마들의 신앙과도 같은 친분으로 세상에 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어버린 관계.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처음으로 손잡은 여자도
처음으로 뽀뽀를 한 여자도 처음으로 같이 샤워한 여자도 무시무시한 양말자. 어릴 적에 나는 작고 작고 작았다. 어린 나는 가끔 그녀가 천하무적 로봇이라고 생각했다. 야, 너희들 저리 못 가? 야, 가자. 그래. 야, 돌멩이. 맨날 돌멩이만 맞고 나는 거 봤지? 일어나.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가 진심으로 무서웠다. 왜 웃어? 어? 어. 아니야, 아무것도. 먹자. 하. 그만 봐. 뚫리겠다.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건 우리 선우님 뿐이야. 아이고, 아이고. 다친 데는 괜찮아? 쟤 또 죽은 거 초상 치른다, 야. 이번 달 블로그 인터뷰 기사 윤창기수 섭외하래. 왜 윤기수야? 우리 선우님 놔두고? 저번 달까지 서건태 기수였잖아. 이번 달부턴 윤기수래. 아, 어깨 이꼴로만 들어놓고 인상 쓰기는. 아, 성가시긴 한가 보네. 이거 언제쯤 괜찮아질까요? 빨라도 한 달. 몇 번을 말해줘야 더 안 물어볼래? 피켓이라도 만들어서 가슴에 붙이고 다닐까? 그리고 이 상태로 경주는 절대 안 돼. 미쳤어요, 이 상태로 경주 뛰게. 하도 답답해하니까 혹시나 해서 그러지. 알지? 그러다 평생 말 못할 수도 있어. 근데 누구야? 피식되고. 에? 제가요? 요새 뭐 썸이라도 타? 썸은 무슨. 저 가보겠습니다. 가. 네. 근데 정말 표시가 나요, 그게? 이봐요. 이봐요. 아씨, 왜 좋은데 놔두고 꼭 여기서 인터뷰하자 그래요? 뭐라는 거야?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. 나 말 무서우니까 딴 데 가서 인터뷰하자고요. 싫은데. 나 아직 일 안 끝났는데? 다른 데로 가요. 이럴 게 아니고 끝나고 보자. 정문 앞 카페 어때? 카페요? 내가 좀 자리가 편해야 말도 잘 나오고 생각도 잘 나고 그러는 편이거든. 뭐 밥이나 뭐 술 한 잔 이런 거 하면 더 좋고. 아, 아니 뭐 편안하면 인터뷰가 잘 된다면.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에요? 기분 나쁘면 너도 반말하든가. 아까 그 번호 너 맞지? 뭐하냐? 여기서 뭐해? 아, 맞다. 미안, 윤창기수 인터뷰 때문에. 너 좀 이따 연락할게. 왜 끝나고 만나? 편한 게 좋대. 에, 가서 얼른 사진 찍자. 아니 그쪽만 말고 이쪽도 좀 찍어. 누나 그쪽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조금 오지. 여기까지가 내 최대치야. 펜스까지 있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? 응?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찍어. 사진 이상하면 죽는다. 여기 봐. 돌멩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사진은 제법인데? 그래?
걱정했는데 헹? 살았다. 그녀가 말을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나 때문이었다. 아유, 아니야, 이리 와봐봐. 알지? 괜찮아, 이리 와봐봐. 아유, 이리 와봐봐. 안 돼. 아니야, 이리 와봐봐. 알지? 괜찮아. 어, 싫어. 어, 어. 이봐, 안 무섭네? 어? 안 무섭. 이리 와봐봐. 아유, 너무. 말자야, 얘 좀 봐, 말자야. 어, 어머, 얘 말자야. 어머머, 얘 어떻게? 어머, 어떻게? 말자야. 어머, 얘 어떻게? 그날의 구류군.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. 어머, 어떡해. 그녀가 사랑하지 않는 단 하나의 생물. 그것은 바로 그녀의 트라우마의 산실인 말이었다. 나는 나로부터 개인한 그녀의 트라우마를 깨워주고 싶었다. 그때 나는 웬일인지 내 생일이 이런 시답잖은 말다툼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녀의 트라우마를 깨워주겠다던 내 계획이 대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보다도 그녀가 사랑하지 않는 딱 하나의 생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라는 것이 슬퍼서 화가 났다. 그것은 사고와도 같았다. 순간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. 내 온몸의 세포가 빨간 사이렌을 켜고 내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.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은 의외로 어처구니없을 만큼 단순했다. 그녀의 입술이 나의 볼에 닿은 순간 난 알았다. 그 감정은 그녀의 이빨 자국만큼이나 나의 가슴에 크고 선명한 자국을 내렸다. 그것은 첫사랑이었다.